반갑습니다. 오늘 현년서숙 제35교시 서법 백문백답 45번째 독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제는 비첩의 임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했습니다. 금요반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요반, 토요반은 전부 다 따로 할 겁니다. 해서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제가 동영상 올리니까 뭐 전혀 시선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똑같은 걸 하면 자 진도만 느려지고 이게 지금 100개라서 지금 45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지금 1년 넘었는데 그래서 토요반도 이제 늘 시간 되면 따로 이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45번째 독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독첩이란 것은 법첩을 읽는 거 말이에요.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임첩 이러면은 법첩을 쓰는 거고 독첩은 법첩을 읽는 거 그겁니다. 그럼 읽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첩은 서예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종종 법첩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독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독첩을 할 때 진지하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는데 이것은 서예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잘 보는 사람과 그냥 대충대충 보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중국어에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대충대충 말은 이제 마마후라 그래요. 요즘 진행 어떠냐 이러면 마마후 이러거든요. 그냥 뭐 그냥 그래 그래 이러는데 그게 마마후가 뭐냐면은 호랑이를 그리려 하다가 말을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후 이러면은 원래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말이 모양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걸 그 두 개 같이 붙어서 마마후후 이러면 그냥 대강 그냥 그래 뭐 우리 이 뜻입니다. 이 뜻이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대충 하는데 이 말은 중국의 이어본 마마후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독첩이란 글씨를 쓰지 않을 때나 붓을 들기 전에 법첩을 펼쳐놓고 자형의 형태나 붓을 움직이는 방법을 헤아려 점핵, 가로핵, 세로핵, 별핵, 파임, 갈고리핵, 구분핵이나 꺾는핵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방필인지 원필인지 장봉인지 절봉인지를 탁마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즉 말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법첩이라 했을 때 이게 독첩은 이거 법첩 읽는 거예요. 읽는 거라 해서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보고 아, 이 점핵은 어디로 갔지? 그다음에 내리끊는 내 가로핵은 어떻게 이게 변화됐지 하고 이제 자세히 봅니다. 이걸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텀나면은, 그러니까, 이, 뭐예요. 가끔 공부, 글 쓰기 싫을 때, 이때는 독첩하는 게 참 좋습니다. 독첩이 좋고, 어제 우리가 금요반지 비첩 임무는 여기에서 이제, 어제 무슨, 있었냐면, 비첩 임무 할 때, 임서를 쓸 때, 모첩이랑 또 있어요. 뭐냐면은, 글자를 뽐뜨는 거. 즉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늘 천 이랬을 때, 이건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첩이라면은 본뜰 모다 이 말이죠. 본뜰 모인데 우리가 저희들 옛날에 그 이거 뭐 복사기 나오기 전 저희들 다 이래 했습니다. 법첩 위에다가 그 설계 사무소에서 쓰는 그 민홍지라고 있어요. 그 보면 다 비치는 게 있거든요. 그 여기 올려놓고 본을 뗍니다. 연필 갖고 이렇게 본을 딱 떠가지고 요 안에다가 또 다시 이걸 이제 공심자라고 하고 쌍구라고 그러더 그래요. 공심자. 이거 이제 안에 등 피었잖아요. 요거를 할 때, 우리가 임서를 한다 할 때, 임서를 한다 할 때, 형태를 제일 처음에 우리 임서를 하잖아요. 형태를 보고들 하는데, 이 모양을 여러분 임사하면 안 됩니다. 임사하는 게 아니고, 요 핵을, 요 각도 있을 때, 요 각도 붓을 어떻게 운필해야 이 핵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임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모양이 아니고, 요 핵,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요 이제 뭐 별핵 할 때, 이게 붓을 어떻게 모아야, 요렇게, 요런 핵이 나오고, 파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런 핵을 만드느냐, 이거 이제 우리의 형태를 형임한다 그러잖아요. 형임. 형임은 이 모양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핵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을 어떻게 운필하고 수필해야 이런 핵을 만드느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서고, 그 다음에, 모를 한다, 이 말은 요 뽐 뜨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독첩이란 것은 법첩을 어떻게 이래 보면서, 야, 이 핵은 어떻게 이래 만들었지? 어떻게 이래 썼지? 그걸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다음에 내가 글 쓸 때 덮어놓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글자에서 결구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예를 들면 필핵의 길고 짧은 것, 크고 작은 것, 대소, 장단, 대소, 높고 낮은 것, 고저, 다툼과 사용하는 것, 쟁량, 펼침과 조임, 신축, 굵기와 가는 액, 조세 등이다. 이 조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굵기와 가는 것, 그친 것과 세밀한 것, 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굵고 가는 것도 있고, 그친 것하고 세밀한 것, 그 두 가지 뜻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세, 굵기와 가는 액땡이다. 결구에 있어서 안쪽을 팽팽하게 하고 바깥쪽을 성글게 할지, 아니면 안쪽을 성글게 하고 바깥쪽을 팽팽하게 할지 등이다. 이게 이제 청나라 때 맞죠? 동안백이 한 얘기인데요. 소소밀밀이라는 게 있어요. 소소밀밀. 우리가 이제 글자 이런 거 쓸 때, 만약에 하늘청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소소잖아요. 성글잖아요. 이런 거는 좀 빽빽하면 밀밀, 빽빽할 때, 성글 때는 황소도 놀게 하고, 밀할 때, 빽빽할 때는 바람도 못 통해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근핵은, 이렇게 핵이 작은 성근핵은 시원하게 써주고, 이것처럼 시원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핵은 빽빽하게 써줄 때, 그러면 안쪽을 내가 빽빽하게 할 것이냐, 바깥쪽을 빽빽하게 할 것이냐, 안쪽을 성글게 할 것이냐, 바깥쪽을 빽빽하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저는 이거, 이 서예 일 하면서, 한자, 이게 중국 한자가 서예하고 딱 맞는 예술이에요. 한글은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멋을 부릴 수가 없어, 한글은. 근데 한문은 보세요. 체가 지금 우리 일반적 공체 5체잖아요. 전예행 초. 그럼 그 앞에 보면은 금문. 그 앞에 갑골. 거기다 뭐 조충서. 뭐 새 그림 조충서 돼 있죠. 글씨에 몇 채입니까? 한글은 정자, 흘림, 판보자 세 개 뿐이거든요. 요새 민체래 갖고 이제 편지, 서간체, 고도 하나 있는데, 한글은 그러니까 많이, 한글 우리가 정자 쓰든지 흘림 쓰든지 내리꺾기 하면은 요것도 하나 뿐이거든요. 요거 하나 갖고 뭐 글 몇백 자 있어도 요거는 뭐 똑같이 쓴다 이 말이죠. 근데 한문은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 똑같은 용납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변화를 주든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 가지고 지금 우리 기본 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일곱 채거든요. 갑골, 금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그 중간에 또 여러 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전서도 대전 있고 소전 있죠. 금문도 주시대 금문, 갑시대 금문, 한나라 때 금문. 이거 뭐, 이 한 글자 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 한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것도 붓으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예에 대한 예술로서는 이 한문 서예가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문이 중국 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쓰고 있지만 갑골문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 문자 중에 제일 앞에 난 갑골문이잖아요. 갑골문은 은나라 문자예요. 하은주할 때 은나라 문자다 말이죠. 은나라가 동이족이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조상이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조상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다시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전용할 뿐이지 옛날에는 지금도 한글 문자 의의가 70%가 좀 단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모르고는 실제 한글 뜻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요즘 책 읽고 있는 게 한글 창제의 비밀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거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마 그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이제 주도하에 세종대왕 만들면 세종대왕이 주도하에 신하들을 해서 이제 한글을 창제를 했는 만들었는데 그 가장 큰 역할한 공신이 세조입니다. 세조. 세조가 이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세조가 문종 다음에 세조잖아요. 아, 단종. 문종 단종 다음에 세조. 세조 저기 하면서 이 은혜본을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그 불교 경전을 13개인가 은혜합니다. 번역을 해요. 한글로 번역. 왜냐하면은 그래야 한글이 보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한문 창제할 때 그 세종대왕이 신하들 때문에 창제를 바로 못했습니다. 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왜? 그때 당시에 중국에 우리는 속국 비슷했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비유를 거슬리면 안 되니까 엄청 반대를 해서 신하들이. 결국은 이제 세종대 기습적으로 그걸 이제 반포를 하고 뒤에 이제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한 게 세조하고 그 신미대사, 신미대사입니다. 신미대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불교 경전을 전부 다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한 게 제가 그때 논문 쓰면서 한 게 보니까 13종류더라고요. 13종류인데 그 하여튼 비사가 참 많았어요. 있다. 요즘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변해가는 거, 한글이 이렇게 창제됐구나 하는 거, 그걸 자꾸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 한문이, 은나라 때, 이제부터 시작돼갖고 글자가 쭉 변해왔는데, 그게 동이족입니다. 은나라가 원래 동이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동이족입니다. 한족하고 틀립니다. 자, 또한 글자의 형세를 분석하는데 가로획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넓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획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길이, 그 다음에 결구 배합의 특징은 어떠한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등의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방면의 관계와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하면 임첩의 기초를 갖게 된, 즉 말해서 임첩이란 것은 법첩 보고 쓰는 거. 여기 오늘 우리 주제가 독첩이잖아요. 그러면 독첩을 이걸 하면서 이걸 계속 보면서 손으로 써보든지 연필로 이래 써보든지 그걸 자꾸 이래 쓰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법첩 보고 우리 종이 하선제 놓고 붓 갖고 쓸 때 도움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독첩만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싫을 때는 그냥 책만 보세요. 책만 이래 쳐다보는 것도 책 볼 때 지그시 봐야 됩니다. 멀리 이래 놓고 이래 보는 거 하고 멀리 이래 갖고 눈 지그시 갖고 보면 이게 형태가 다 보이거든요. 여백이 보입니다. 예. 앞에 보면은 필핵이 보이고 멀리 이래 보면은 여백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백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글 쓸 때도 지금 다들 애를 잡수는 게 이제 여백이 안 돼요. 여백을 처리를 못 해. 그래서 글 쓸 때는 항시 여백을 봐야 됩니다. 여백 보면은 여백이 아름다워야 글씨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백 보는 것은 이거 독첩할 때도 저 멀리 이래 지그시 이거는 글자 커서 그렇지만 글자 작은 거는 정말 멀리서 봐야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여백이 보이거든요. 자, 물론 서첩 한 권은 초학자에게는 보기만 한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다만 부단히 이해를 깊게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포세시는 예조 쌍집에서 포세시는 중 청나라 때 포세시는 예조 쌍집을 지었고 강유인은 여기에다 앞에 넓을 광자를 해서 광예조 쌍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예조 쌍집을 꼭 읽어야 됩니다. 포세시는 안 읽어도 되는데 광예조 쌍집은 꼭 읽어야 됩니다. 포세시는 예조 쌍집에서 하나를 흉내 내려면 먼저 살핀 뒤에 나아가라. 먼저 살핀 뒤에야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흉내가 정밀하여야만 살핌도 정밀하게 되어진다라고 했다. 이 말은
하나를 이해하면 하나의 진보가 있고 많은 것을 이해하면 많은 진보가 있으니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정밀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초학자들은 독첩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정말 이거 지당한 말이거든요. 하나를 내가 예를 보고 그 흉고라 제가 늘 흉고라 그러잖아요. 가슴에 먼저 담으라고 이래 한 거 쳐다보면서 아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 이 한자에는 좌변 우방이잖아요. 그 다음 위에 상하 간머리 밑에 받침이잖아요. 그런 것을 분류할 때 자세히 쳐다보면 참 재밌거든요. 요렇게 쳐다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래 놓고 한번 종이에 옮길 때 임서할 때 도움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탐나면 정말 이게 독첩을 많이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냥 이래 쭉 아니 뭐든 연필로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붓속이 힘들 때는 그냥 연필을 쓰세요. 이거 뭐 책 보고 굵기 가는 거 하지 말고 우선 형태라도 익히면은 다음에 붓 갖고 쓸 때 형태가 내한테 이거 뭐예요? 잔상이 남아 있거든.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사람 죽을 그 갑자기 죽을 때는 눈에 눈동자에 잔상이 남는다대요. 그냥 서서히 죽는 거하고 뭐 갑자기 사람 앞에 보는 이 형태하고 눈에 여기 딱 있답니다. 동자에 그 잔상이 이걸 우리 이걸 자꾸 보면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잔상이 남거든요. 아 그렇다 하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틈나면은 독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내가 제일 말씀드리지만 이론은 정말 많이 터득해야 됩니다. 이론을 많이 터득하고 실기하고 이론하고 정말 같이 가야 됩니다. 실기 이론은 실기 자기가 쓴 글을 말로 설명 못, 이론으로 설명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이론을 손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잘못됐고, 그래서 늘 실기와 이론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한 광예주 쌍집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광예주 쌍집. 주 배주자지. 꼭 하여튼 여러분들 책을 구입해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책을 조금 보기가 난해해도 자꾸 읽다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늘 이걸 오늘 이래 듣고 그냥 뭐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한번 틈나면 자꾸 읽어보시면 도움이 엄청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